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이 한창입니다. 정관신도시와 일광신도시를 중심으로 3, 40대 연령층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기장군 출마 예정자들을 조명합니다. 저출산으로 신입생이 줄고 수도권 선호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1월 정시모집을 앞두고 부산지역 대학들 사립대 중심으로 신입생 유치 경쟁이 치열합니다. 18일 부산의 체감온도가 영하 12.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일시적으로 기온이 회복됐다가 20일 낮부터 다시 추워질 전망입니다. 부산시가 한파 취약계층 거주지를 대상으로 순찰 점검을 강화합니다. 시는 쪽방 주민과 독거 노인, 거리 노숙인 등 한파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겨울철 안전 관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부산뉴스입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예비 후보 등록이 한창입니다. 지역별로 자천, 타천 거론되는 인물들이 많죠. 이번 선거 레이더 시간에는 총선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는 기장군으로 가봅니다. 정관 신도시와 일광 신도시를 중심으로 3, 40대 연령층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기장군의 국회의원 후보. 누가 거론되고 있을까요?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장은 인구가 감소하는 부산에서 강서구와 함께 인구가 늘고 있는 눈에 띄는 지역입니다. 정관과 일광 신도시를 중심으로 젊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10년 전 13만 2천여 명이었던 인구수는 올해 11월 기준 17만 8천여 명으로 34% 늘었습니다.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열악한 교통 체계 개선을 위한 반송터널, 정관성 등 인프라 확충이 현안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산단의 성공적인 조성도 일자리 창출 등 기장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팽창하는 기장군의 발전을 이끌 총선 후보, 먼저 현역 정동만 국회의원이 재선에 도전합니다. 21대 총선 당시 49.6%의 득표율로 당선된 정의원은 현재 지역의 현안 해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같은 당 후보로는 권우문 전 부경대 겸임 교수가 현역 특권 폐지 목소리를 높이며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무료 법률 강의 등으로 지역민과 접촉해온 장원필 변호사도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는 지난 총선에도 도전했던 최태경 전 기장군 위원장이 다시 한번 이름을 올렸습니다. 일지감치 22대 총선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오규석 전 기장군수도 거론됩니다. 현재 본업인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오전군수는 무소속 출마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무소속까지 3파전으로 갈릴 기장군, 총선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고영입니다. 몇해 전부터 대학가에서는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말이 떠올랐죠. 저출산으로 인해 신입생 수가 줄고 또 수도권 선호 현상이 심해지면서 벚꽃이 먼저 피는 지역의 지방대부터 문을 닫는다는 뜻입니다. 네, 지난해에는 응시생이 단한 명도 없는 학과도 있었죠. 이럴 정시 모집을 앞두고 부산 지역 대학들 사립대 중심으로 신입생 유치 경쟁도 치열하다고 하는데요.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부산 지역 4년제 15개 대학 신입생 총원율은 95.9%, 정원 3만 1,108명에 2만 9,922명이 등록해 그 전에 충원율 93.2%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지방대 위기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2024학년도 고3 학생 수 전년 대비 8.94%, 1,748명이 감소했습니다. 불경 지역 대학 평균 수시 경쟁률 2023년도 6.5대1에서 올해는 5.9대1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지난해 일부 학과는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산 지역 대학 사립대 중심으로 신입생 유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사립대 2024년도 신입생부터 자유 전공제를 도입했습니다. 학과 구분 없이 입학해 학생이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매일 아침 학생들의 식사를 책임지고 커피와 다과를 하루 종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혜택도 눈길을 끕니다. 부산의 도심 한복판에 입시 상담 카페를 여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 학교는 수험생들의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서 입학 사정관이 직접 1대1 정시 전략 컨설팅에 나설 계획입니다. 우수한 인재 유치를 위한 경쟁도 치열합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하면 4년 등록금 혜택은 물론이고 방학 기간 해외 어학연수 경비 지원 계획도 내놨습니다. 한 학기마다 생활비 200만 원을 지급하고 매달 30만 원씩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겠다는 학교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 대학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각 대학의 특징을 잡아서 그 대학의 특색 있는 학과를 어, 계속 정원하여 그 학과 중심으로 대학을 발전시켜 나가야지만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일부 학교에서는 인기 없는 학과를 없애고 창업 관련 학과나 기업 일자리와 연계한 학과 신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과 맞닿은 지방 대학의 위기 각 대학의 자구 노력과 함께 일자리 정책 등 구조적 개선도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헬로 TV 뉴스 차선영입니다. 최근 기온이 급격히 떨어진 탓에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빙판길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빙판길은 사고가 나면 일반 도로보다 더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왕복 6차선 다리 승합차 한 대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미끄러지더니 난간을 뚫고 다리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도로 위 살얼음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모두 4,600여 건. 10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를 환산한 치사율은 2.3명입니다. 일반 사고 치사율에 비교해 약 1.5배 높습니다. 고속도로 결빙 사고 치사율은 16.1명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겨울철 사고 예방을 위해선 운전 시 속도를 줄이고 안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결빙이 되면은 미끄럽기 때문에 차가 운전자의 의지대로 예, 그 제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와 감속 운전이 가장 필요한데요. 특히 도로가 얼기 쉬운 다리 위나 터널 등을 지날 때 또는 새벽이나 이른 아침 운전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교량이라든가 도로 이 언덕 부근 그다음에 터널 진출 입구에는 햇빛이 들지 않아서 노면이 계속 얼어붙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별빙 사고는 아침 8시에서 10시 사이 발생 사고가 전체 사고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사율은 새벽 4시에서 6시가 8.8명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헬로 TV 뉴스 정승환입니다. 한동안 마치 봄 같은 따뜻한 날씨에 벚꽃까지 피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제야 재계절을 찾는 듯합니다. 18일 부산은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였는데요. 영하권 날씨 언제까지 이어질지 부산지방기상청 양세중 주무관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부터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매서운 겨울 한파 실감이 나는데요. 이번 추위 이유는 뭔가요? 어, 이번 추위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아하면서 주말간 큰 폭우로 기온이 떨어져 16일에서 17일 사이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눈이 오는 곳이 있었고 18일 부산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5.4도. 최저체감 온도는 영하 12.3도를 기록하는 등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최저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았습니다. 네, 겨울 같지 않은 따뜻한 날씨를 보여서 이번 한파가 유독 더 춥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영하권 날씨를 보일까요? 네, 주말부터 이어진 추위는 19일에서 20일, 20일 오전 기압골이 통과하며 기온이 상승하여 일시적으로 기온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평년 대비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는 곳이 많겠고 20일 낮부터 다시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차가운 북서풍이 유입되며 기온이 낮아지겠으니 급격한 기온 변화와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양세중 주무관과 부산 지역 날씨 상황 알아봤습니다. 부산시가 한파 취약계층 거주지를 대상으로 순찰 점검 강화에 나섭니다. 시는 지난 17일부터 부산의 학파특보가 발효돼 거리 노숙인에 대해 응급시설 입소를 위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쪽방 주민과 독거노인 등 한파 취약계층 거주지에 대한 순찰과 화재 위험 등 안전 사항에 대해 점검했습니다. 18일 현재까지 한파 피해 상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에서 160억 원 상당의 전세 사기를 친 50대 여성에게 징역 13년 형이 구형됐습니다. 18일 오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검찰은 징역 13년을 구형하고 피해자의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악질적인 중대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채무 현황 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계약한 뒤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이로 인한 피해자는 총 200여 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날 동부지원 앞에는 피해자들이 모여 AC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피해자들은 공판에 참석해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테이크아웃 컵을 들고 있을 경우 시내버스 탑승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례가 마련됐습니다. 제317회 부산시의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산시 시내버스 중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조례안은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피해를 줄수 있는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용기나 불결하거나 악취가 나는 물품 등을 지닌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승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내버스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승객의 안전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화이자 모더나 XBB 1.5 백신에 이어 노바백스 XBB 1.5 백신을 신규로 도입해 18일부터 내년 3월까지 12세 이상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합니다. 시는 신규 백신은 현재 유행하는 바이러스에 효과적이고 감염을 방지하며 감염되더라도 이번 사망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며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코로나19 예방 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접종 기관은 지역 내 위탁 의료기관 320여 곳으로. 사전 예약 후 접종하거나 가까운 위탁 의료 기관에 문의 후 당일 방문 접종도 가능합니다. 부산시가 택시 운송 사업 발전을 위한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수립한 택시 운송 사업 발전 시행 계획에는 택시 요금 검토와 조정 정례화, 택시 운수 종사자 근로 형태의 다양화, 공영 차고지를 조성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 택시 운행 정보 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이동 경로를 반영한 종합 쉼터를 조성하고 친환경 택시 도입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부산시는 이와 함께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택시 발전 원탁회의를 구성해 택시 업계 경영 개선과 발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민형 롯데호텔 백화점과 센텀시티역 백스코 버스정류장 두 곳에 스마트 쉼터형 버스 쉘터가 설치됐습니다. 스마트 쉼터형 버스 쉘터는 실시간 교통 정보 제공과 쾌적 냉난방, 공기 정화 장치, 유무선 충전기, CCTV 등 생활 편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시는 향후 이용 효과를 분석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운영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는 부산 지역 열 여섯 개 구군에서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는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해 범죄 예방과 여성 청소년 교통 안전 분야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산 진구는 지난 6월 자치경찰 지원 협의회를 열고 방범용 폐쇄회로 추가 설치와 비상발 설치 등의 1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하구는 청소년 범죄 예방과 여성 안심 귀갓길 환경 개선 등을 추진했습니다.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는 뿔뿔이 치안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위원회도 제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